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마약이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요 가정과 사회에도 심각한 해악이 되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근데 요즘 들어서 불법 마약 유통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최근에 불법 마약 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상과 김시영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무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상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시영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무관님 혹시 노래 잘하시나요? 아니요. 잘 네, 못합니다. 아니, 장기하님이랑 네? 아, 네. 약간 비슷하신 것 같아서 네, 아, 노래를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하실 아,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했건만요. 포상금이 네. 지급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서 마약 신고자 포함해서 2023년에 부패 공익 신고자에게 총 4억 400만 원가량 포상금이 네. 지급됐네요. 이게 네, 어떤 네. 제도를 통해서 이만큼 지급이 되나요? 네. 이 포상금 제도는 저희 부패방지권익위법 68조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 26조 2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부패 공익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저희 보상심의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포상금이 지급이 된 거잖아요, 이번에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예.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보상금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사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상과로 전화 문의가 자주 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공직자분들도 이 두 제도 간에 조금 혼동하시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요. 네. 좀 이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네. 보상금은 부패 공익 신고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 있는 경우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는 것이고요. 네. 포상금은 신고를 접수받은 공공기관에서 신고자가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한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로 추천을 합니다. 그럼 그 추천을 통해서 저희가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지급하는 것으로 두 제도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 조금 차이가 있군요. 네네. 그러니까 보상금은 본인이 이제 어떤 조건이 됐을 때 내가 신청을 신청. 해서 네네. 받는 거고 포상금은 권익에서 공공기관을 해서 드리는 네, 거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한 사람이 보상금도 받고 포상금도 받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때 같은 신고로 만약에 이제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면 공제를 해서 지급할 예, 그렇게 공제 그렇죠 네, 공제 중복 중요하죠. 지급은 저희가 예, 맞아요. 그렇지 예, 않습니다. 예, 예. 맞아요. 정책은 정확합니다. 이게 네네. 뭐 중복되면 다 공제하시더라고요. 지난해 포상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 마약 관련 신고자가 이번에 포상금 처음으로 받은 겁니까? 네, 사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 이게 마약 범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이제 처벌이 되는데요. 예. 이 마약류 관리법은 2011년 저희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게 2011년인데 그때부터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 관련 신고에 대해 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마약 관련해서는요? 네. 포상금 지급 사례는 없었는데 그런데 예, 예. 지금 최근에 이제 불법 마약 유통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 2023년에 수사기관 등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함에 따라서 3건의 신고에 대해서 약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마약 관련해서 포상금 받으신 분들은 뭐 어떤 내용들을 신고를 하셨던 거예요? 네. 좀 이 신고 관련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신고자 A씨. A씨는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피신고자가 마약 밀반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신고로 피신고자 등에게 징역 합계 7년이 선고되어 포상금 5,300만 원을 지급했고요. 신고자 B씨. B씨는 이제 지인으로부터 외국인의 마약 밀반입 정보를 입수하여 경찰에 신고해서 그 결과 시가 2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 불법 유통 근절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서 포상금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씨의 경우
지인의 불법 마약 소지 및 판매 사실을 입수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수사 결과 피신고자가 마약을 소지했을 뿐 아니라 판매까지 시도한 사실이 확인이 돼서 여기는 이제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사건 해결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해서 포상금 1,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포상금도 보니까 그 금액이 다 다른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 예규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 지침에 포상금 지급 기준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마약 관련 포상금 지급 대상자분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피신고자의 신분상 사법 처분 징역형에 따라서 포상금을 산정했고요. 다만 아까 그 B 씨의 경우 포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한 대상자인데 네. 이분은 사법 처분을 기준으로 하면 그 포상금 1천만 원 구간에 이제 해당이 되시는 분인데요. 제보가 구체적이고 그리고 시가 2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한 점이 압수를 해서 공익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이 인정돼서 저희 보상심의위원회 그리고 전원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금액을 조금 더 높게 조정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사실은 이 신고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고 특히 네. 이제 마약 관련한 거는 사안에 따라서는 본인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한 용기가 있는 거라서 이게 적극적으로 포상 제도가 운영이 앞으로 더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네. 이번이 좀 최초 마약 관련해서는 처음 지급됐다 그랬잖아요. 네. 앞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되기도 할까요? 네. 네. 말씀 우리 아나운서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패 공익신고는 우리 사회 관행조이고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3년 12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을 종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적극적 포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마찬가지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 분들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부패 공익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추천 등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포상금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이건 네, 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사회를 네. 위해서도요. 네,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상과 김시형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사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